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별 초기 유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유율은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개정 과목별 원장에 각 거래처별 정기 유율 자료를 표기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 원장에서는 정기 유율 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유율에서 각 개정 과목별로 각 거래처별 정기율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거래처 원장 맨 위 상단에 정기율 자료로 표기가 됩니다. 실무에서 정기분 거래처 원장 기말의 잔액을 가져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거래처별 초기 유율을 클릭합니다. 제1단계로 F4 불러오기를 합니다. F4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계정과목들을 전부 다 불러옵니다. 자, 2단계는요. 그 불러온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기말의 잔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좌예금이라면 당좌예금에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넣는 거고요. 외상매출금이라면 외상매출금 받아야 될 거래처의 잔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요. 시험 보실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F4 불러오기를 꼭 누를 필요 없이 시험에 나와 있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만 추가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만 넣고자 한다면 시험에 나와 있는 그 계정 과목을 좌측에서 한글로 두자 계정 과목을 입력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외상이다. 외상 입력하셔갖고 입력하는 건데 잘 보시면 한글에 안 먹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도 한글에 안 먹습니다.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메뉴는 다 한글에 먹지만 이 부분은 한글에 먹지 않아요. 이렇게 좀 쳐서 들어가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뭐 아무거나 써갖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고 하면은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왼쪽에 계정 과목하고 오른쪽에 이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이 거래처별 초기 유율에서는 그 작업을 위해서 계정 과목을 넣고자 하는 코드나 거래처를 넣고자 하는 코드라는 데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지 시험 보실 때 당황하지 않고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 숙지하시고요.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영진의 거래처별 초기 유월 자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으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다 불러와져 있고요. 계정 과목들이 또는 만약에 불러와 있지 않는다면 F4 불러오기나 말씀드린 대로 불러오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좌측 코드란에다 클릭하시고 F2 코드를 눌러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만 불러다가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 어음을 받아야 될 거래처를 입력하는 건데 강동상사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상사한테 받아야 될 어음 대금은 1,700만원입니다. 근데 그 어음에 대한 자료를 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죠. 그 자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그 약속어음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음 대장 보고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음 번호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다라 412 3101 어음 금액 1700만원 발행일자 2014년 10월 1일 만기일자 2015년 9월 15일 약속어음 자수 자수하고 타수는 뭐냐면요 타수는 배서 양도된 어음을 말하고 자수는 그렇지 않은 어음을 말합니다. 즉, 당사가 강동상사한테 받은 어음이라는 뜻이죠. 자수이므로. 따라서, 타수일 때는 배서인을 쓰게 되지만, 자수이므로 배서인을 쓸 필요 없고요. 지급은행 신한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행을 입력하시고자 할 때는 지급은행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또는 상단에 F2 코드를 누르셔도 됩니다. 지점은 안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보겠습니다. 동작상의하고 주식회사 수민이 등록되어 있고요. 금액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상의는 3,500. 기존에 등록된 금액에서 그대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덮어쓰기 되면서 변경됩니다. 항상 금액은 왼쪽에 있는 외상매입금 전체 잔액과 오른쪽에 있는 합계액이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외상매입금 거래처별로 입력하는 거고 그 전체 금액이 전체 합계 금액이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잔액 합계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거래처별로 다 넣고 나면 차액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미지급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아직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럴 경우 한글 먹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F2를 누르거나 상단 툴바에 F2 코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덕산이라고 이제 치시고요. 가로 열고 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쓰는 게더 빠르겠죠? 그 가로를 빼서 쓰시면 그 글자만 들어간 거래처가 나오므로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합니다. 덕산 넣고요. 금액을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미지급한 거 넣었으니까 3천만 원 남았다고 차액이 나오죠. 계속 이어서 F2를 누르고 다수화. 보시면은 글자 하나만 쳤는데도 그 글자가 있는 거 떴죠? 예. 엔터 치거나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고요. 1,500만 원. 자, 이번에 온단이죠. 예. 자, F2 또는 F2 코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지막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네, 최종 금액을 다 넣었고 합계 오른쪽에는 합계 5천만 원과 왼쪽에는 합계 5천만 원 일치되므로 차액이 제로라고 나옵니다. 항상 거래처별 초기율에서 그 차액이 0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를 학습을 했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는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최초로 프로그램 구입했을 때 작업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이 부분에 자료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한번 입력한 후그 뒤부터는 전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에 자료를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프로그램 최초 구입을 하고 나서 곧바로 프로그램을,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곧바로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전년도까지 결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지 단기 거래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최초 사업 계획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다면 전기분 자료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해 거래를 곧바로 입력하시고 회사 등록하시고 거래처 넣어가면서
거래 발생할 때마다 그의 자료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거래 자료를 넣는 게 전피 입력인데, 자료가 다 장부로 옮겨지고요. 곧바로 결산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산해서 만든 이 보고서를 정기분 재무제표 등 메뉴 맨 끝에 있는 마감 의결 버튼을 누르면요. 마감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마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올해 정기분 재무제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해차분 회계연도가 증가되고요. 올해 완성한 재무제표가 정기분 재무제표 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명수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 결과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회사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와 동시에 프로그램 구입했다면,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회사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에 맞춰서 거래처 등록하고, 거래자료 넣고, 그 작업을 12월까지 반복해서 하시고, 업무를 보실 때는 장부에 자동으로 그 자료를 넣으면은 장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장부에 자료가 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장부에 있는 걸 보고 조회해서 업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일이 되면 결산을 다 하시고요.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감 의결을 하게 되죠. 마감 의결 버튼을 눌러서 마감을 실행하면 올해 결산 시에 만든 게다 정기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회사 등록에 가서 기수만 한 단계 위로 올려주시면 다음 연도 자료 입력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개시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간에 프로그램 구입했다 그런다면 그 중간까지는 프로그램 구입 전까지는 계속 다른 방법으로 계속 결산을 했을 거고 따라서 결산은 결과 그 보고서를 계속 만들었을 것이므로 그 보고서를 가져다가 놓고 자료 입력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사업 개시와 동시에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정보 등록에 가셔서 회사 등록 다음으로 거래처 등록을 기존까지 해왔던 거래처 등록을 다 해주셔야 되고 기존에 만들었던 계정 과목을 추가로도 등록하셔야 되며 지금 학습하신 대로 그럼 정기분 자료를 다 넣어야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거래 자료를 전피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장부가 만들어진 그 장부를 보고 업무를 보시다가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결산에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다시 마감 의결 버튼을 눌러주게 된다면 이 올해 결산에서 만들어진 이 재무제표가 정기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회사는 회사 등록에 가서 회계 연도의 기수만 한 단계 높여서 다음 연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확인해 보면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는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와 동시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서 프로그램 최초 구입 시에 딱한번 입력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라는 이 메뉴에 거래자료 넣는 것까지를 다 반영을 해서 시험이 나와야지 맞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나서 회사를 등록하고 거래처를 등록하고 계정과목 적용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정기분 자료 입력하는 이 모든 부분을 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